그 어렸을 때그 기초생활수급자였었거든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업에 더 도전하고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그 힘듦을 겪었었죠. 그러면 좀 경쟁 활동을 일찍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 근데 예를 들면은 막그 당시에 유행했던 나이키 가방, 뭐 이제 금강제화 신발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안 해봤던 알바가 없던 것 그러면 가정환경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빗나갈 기회 있으셨을 텐데. 근데 그냥 정말 그런 생각은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약간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친구들 항상 제가 설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리크루팅을 했구나. 열심히 살아야 돼. 덩치도 되게 크세요. 키도 크고. 살이 조금 쪄. 어쨌든 키도 되게 크고. 인물도 있고 그러면 또 친구들 사이에 유혹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네요. 또뭐놀건다 노는데. 아, 노고 노는데. 네, 삐뚤어지지 말아야겠다. 네. 그 저만의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켜야 될 선.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고등학교 때막 알바하면서 돈을 많이 아, 그 벌어야겠다 어렸을 때 아니면? 꿈이 또, 제가 원래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에만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어나서 담배도 한번 안 펴본 게, 내가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목이 생명인데, 아, 이게 다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나서 담배도 한번 담배 펴본 끊어야 적이 돼. 담배 끊어. 없었어요. 담배. 근데 이제 대학교에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들어가고 나서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휴가를 복귀하는데, 남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잖아. 전역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대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 문제가 첫 번째로 걸리는 거예요. 아, 이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또 어디 가서 빌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환해 나가며, 내가 전역한다고 한들 과연 이 내가 뭐 평범한 삶을 살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런 그럼 생각이 또 연극 들었던 거죠. 배우로서의 선배들한테 현실도 그쵸, 아시게 보니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 이제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환경은 삼성에서 고졸 공채로 입사를 해서 교대 근무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는 동안에, 아,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준비만 했죠.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삼성에 입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진짜? 네. 그래요? 고졸 공채로, 네. 고졸 공채지만 그래도 정직원으로 이제 입사를 했었죠. 근데 왜 그만뒀어요? 근데 막상 그 삼성에 되게 부푼 기대를 안고 입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들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아, 우리 아들 네, 삼성 다녀?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아, 드디어 우리 주원이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겠다. 막 이렇게 먹여 세우겠다. 막. 살리겠다. 이렇게 세우겠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1년 3개월 만에 제가 제 발로 그만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기존에 일하고 계신 5년 된, 10년 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뭔가 그 중소형 아파트 대출 갚는 모습들이, 뭔가 그막 중고차로 EF 소나타 이렇게 대출 갚는 모습들이, 나도 5년 뒤, 10년 뒤에 선배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내 청춘을 여기에 바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보험업에.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1년 3개월 만에 그만둔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버릴 수 있었다는 게. 또 해봤기 때문에 버릴 수 있겠지만, 아니, 지워봤기 때문에. 저는 또 이해해요. 왜냐면은, 그뭐 어떤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때는 이렇게 편합니다. 노숙자가 용기를 내면 그렇게 무서워져요. 왜냐면 포기할 게 없으니까. 갖고 있는 게 없는 맞아요. 사람들일수록 도전에 두려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도전하기 두려운 거죠. 맞아요. 원래 개털이면은 뭐 도전도 뭐 그렇게 이럴 게 그냥. 없으니까. 저도 개털을 짜낸 날 완전히 그냥. 네. 저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내 집 마련해서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었는데,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1년을 다녔잖아요. 근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차피 난 없었는데, 내가 혹시나 삼성을 포기하고 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실패한들 뭔 상관, 난 어차피 없던 사람인데, 난 그런 마인드가 컸던 것 아, 그런 게 다르구나. 이 방송 보시는 젊은 분들은 한번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젊은 분들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25살에 시작해서 지금 33살에 이렇게 네네네. 된 거니까 이 롤모델로 한번 보시고 또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을 다녀도 내 삶이 변하지 않겠다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게 그 이제 사춘기에 아들이 같이 원룸에서 생활한다는 게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씻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방이 있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랑 같이 썼던 조그만 방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공간이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이었었는데 삼성을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죠. 내가 과연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 2, 30년 이상 걸리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재무설계사 하게 되면 돈을 1,000만 원 벌 수 있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보험설계사인지 몰랐어. 재무설계사. 단어가 너무 멋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험에 대해서 선입견이 안 좋은 줄도 몰랐던 게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도 못 받아. 몰랐어요. 네네. 완전히 보험설계사보다 버린데. 네. 이제 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확실 교육받았던 내용 중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첫 달 영업이 그래도 좀 잘 됐었지. 아니, 하고 마는 것 중에 사실 많잖아요. 네네. 뭐 그때는 코인이 있었나? 뭐 많잖아요. 뭐 돈 벌기 위해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또 보험업을 선택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보험업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안 했겠죠. 저거 아무것도 나 몰랐어. 아니면 또 젊은 25살의 청년은 내 방을 있는 집을 갖고 싶어서 진짜 소박하지만 중요한 꿈을 갖고 보험업에 들어서셨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마련했습니다. 언제쯤 마련했습니까? 30살. 제가 딱 그 목표했던 게 30살의 안주원에게 주는 선물이 딱 집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좋다. 집을 마련을 했으면 신축 아파트. 아니 근데 또 하나 신축 아파트래 그것도. 그 신축 아파트. 지금은 또 한 몇 집 없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천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요?